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원래 본인네 집안 식구들이 네. 약간의 이렇게 웃음기도 있고 네. 장난기도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네. 우울에 빠진 건지 네. 아니면은 집 밖을 못 나가시는 건지 내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건지 너무 숨막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고 본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사람들이랑 뭔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여기 사주를 가지고 맞은 게 본인 오빠이잖아요. 근데 오빠를 놓고 보면 마음이 너무 여려. 오빠가요? 마음이 여리다는 거는 자신감도 부족하고 남들한테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남들이랑 본인이랑 자꾸 비교 대상인 듯이 이렇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고 우리 오빠가 어디 하나 빠지는 데는 없다고 해요, 지금. 근데 본인만의 컴플렉스가 있으신지 뭔가 조금은 이렇게 사람이랑 말하고 소통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대.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오빠가 말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이야? 왜냐면 다 사지 멀쩡해. 근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 인지를 많이 못했을 거야. 이게 10살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도 조금 해맑았어, 지금보다는. 근데 자꾸 10대가 지나간 이후로 오빠가 사람들이랑 친구들 간에 혹은 다른 어른들한테 말하는 걸 두려움을 얻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왜 집안에서 어른들이 조금 내 자손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좀 이러면 걱정을 하거나 오히려 다독여주거나 용기를 실어주잖아? 근데 내 어머니가 됐건 내 아버지가 됐건 내 오빠를 약간 편애하듯이 대한 면이 있으셔? 편해요? 좀 이렇게 오빠한테만 특별하게 화를 좀 낸다든가 아니면 오빠한테만 뭔가를 좀 이렇게 부담을 줬다든가 두분다좀 오빠가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엄마는 그래서 좀 오히려 값싸고 더 놀고 아빠는 화를 더 내고 어머니는 안아주시고 아버지는 좀 그거를 오히려 좀 화로 표현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오빠가 자신감이 너무 많이 잃었다 그래. 왜? 믿었던 내 식구야. 내가 모자르고 뭔가를 했으면 내 가족들은 나를 품으로 안아줘야 되고 나한테 용기를 더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셨나. 내 부모님이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 오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11살, 12살, 13살, 14살 그 상간에도 오빠가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때부터 숨기 시작했어. 이해 가요? 아마 학창 시절에는 좀 밖에서는 좀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 싶고 집에서는 본인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두분다좀 잔소리하고 하니까 왜냐면 병원을 암만 데리고 가봐도 병명이 안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다그치면 조금 그게 고쳐지려나 뭔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려고 하는 그 말들이 오빠한테는 오히려 부담으로 안겨졌을 거고 혹시 오빠가 어렸을 때 아팠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아주 한 어렸을 때, 두세 살 내지 그세살 전까지 내가 느끼기로는 오빠가 한번 크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열로 인한 뭔가에 대한 오빠가 한번 아팠을 거야, 어렸을 때.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하고 좀 했더라면 오빠가 지금 이렇게 뭐 말을 살짝 어눌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말을 하기를 어려워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게 느린 거야.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조금은 내 어렸을 때 많이 순간 많이 크게 아팠던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더뎌졌기 때문에 오빠가 이런 거를 지금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공수가 나와. 근데
오빠가 지금 32살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게 네. 단지 이런 성격 두려워하고 이런 건 네. 있지만 내면에 오빠가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네. 속에서는 나 무시한 사람들, 나 놀렸던 사람들 내가 다시 잘 돼서 되갚아주마라고 하는 그 오기가 있어. 네. 본인이 그걸 느꼈을진 모르겠지만 오빠가 그런 욕심이라든가 그런 오기는 굉장히 큰 사람이야.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35살 이후로 네. 37, 8, 9 그 시기에 상관에 분명히 오빠가 지금 하는 일 말고 오빠가 근데 몸으로 일을 해요 지금? 네. 몸으로 일하는 걸로 해?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 될 네. 수도 있고 뭔가 현장직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무슨 일에? 물류센터 일 쪽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쪽으로 해? 네. 지금 몸으로 일을 할 그게 있는데 네. 그때 30살 후반쯤 가면 네. 오빠가 손으로 하거나 네. 뭔가 몸을 써서 손으로 하거나 이런 일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는 자꾸 무슨 건물이랑 관련된 것처럼 보여.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테리어요? 어, 막 그런 쪽. 꾸미거나 뭔가 손으로 손재주로 하는 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게 순간에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오빠가 그게 몸이 오히려 편한 거 머리도 안 쓰고 그냥 아무도 네. 의사소통 안 해도 나 혼자 맡은 일만 하면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서 내 나름대로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30살 후반 이후로는 네. 오빠가 조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그쪽 일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생길 거야. 누구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빠는 조금씩 필 일이 있고요. 네. 그러니 본인이 걱정하는 건 오빠가 좀 바깥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랑 어울렸으면 좋겠고 네. 누구 남자니까 여자도 만나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생각만 하고 딱히 뭐는 안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데 네. 와서 내 일이 아니라 오빠 먼저 마음속으로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빠 사주를 넣어준 것만으로도 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오빠를 그래도 내심 걱정하고 있는 면이 있고 근데 사실상 어렸을 때 순간에 또 똑같이 무시한 적도 있다. 어떤? 오빠를 제가요? 약간은 내가 먼저 위여야 되는데 막 아까 이런 식으로 무시한 적도 있으나 그래도 네. 오빠는 오빠인 거라 본인이 이제 와서라도 오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본인 입장에 봤을 때도. 근데 어쨌든 간에 오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고칠 순 없어. 없지만 오빠한테 용기를 좀 심어주고 힘이 좀 돼주잖아? 그러면 네. 일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은 오빠가 풀릴 일이 있고 그쪽 면에서 단단해지면 그 기반으로 오빠를 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네. 있는 걱정처럼 크게 나쁘게 될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 또한 욕심이 네. 되게 많아. 네. 인정하죠? 네. 그 욕심이 나쁜 쪽으로만 표출 안 되면 돼. 그리고 네. 본인이 좀 이런 게 있다? 네. 예의를 좀 지킨다든가. 네. 뭔가 예의 범절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거든? 뭐, 어느 정도,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네. 뭔가를 못되게 하거나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은 막 가슴속에 짜증이 나고 순간에 욱하고 나 혼자 거기에서 나서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내면에서 막 부부부 끊는 게 있어. 근데 네. 그거를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본인 분명히 구설과 시비가 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나서서 남들한테 지적질만 네. 안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지만 네. 그리고 본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왜 자꾸 뭐 컴퓨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컴퓨터가 왜 보일까요, 본인은? 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 컴퓨터로 네. 하는 일을? 네. 근데 그쪽으로 일을 한 1, 2년 정도만 갈고 닦으시면 네. 본인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네. 잘 갈 수 있다는데.
아, 진짜요? 어. 네. 근데 본인이 문제점이 있다. 네. 내 마음과 네. 내 머릿속은 막 일을 진행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네. 내 행동은 왜 느려? 약간 게으른 면이 있어서. 그치? 네. 몸과 마음은 이미 나 벌써 저 꼭대기 올라가 있어. 네, 욕심은 많은데. 근데 행동이 더뎌. 네. 느려. 그게 본인이 제일 문제점인 거야. 분명히 그것만 고치고 내 네. 행동도 똑같이 내 마음과 같이 급하게 가시면 네. 그거 같이 따라갈 일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많고 마음은 네. 바쁘고 이런데 내 몸이 더딘 거, 느린 거. 네. 그것만 고치면 본인 성공할 수 있거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오빠 걱정할 때가 아니야. 오빠는 그래도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뎌서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네. 이런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오빠는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나마도 왜? 나 같으면 이 자격지심과 이 상처로 네. 나 같으면 숨어서 못 나와. 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그랬던 막 상처받은 거 있지.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 근데 이게 네. 근데 정규직 같이 보이진 않는데 오빠가 뭐 단순 노동하는 게? 네, 일용직. 그치? 네. 하루하루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계약처럼 순간순간에 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오빠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런 상처와 그런 자기만의 그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빠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하는 사람이야, 그나마도. 네. 난 그 면은 되게 칭찬을 하고 싶어. 네. 근데 오히려 본인은 몸이 성한 데가 없진 않아. 멀쩡해, 건강해. 아, 저요? 어. 네. 근데 왜 오빠보다 더 몸은 행동은 느리고 더 더뎌? 그 면이 좀 안타깝다 그래. 아, 네. 그치? 네. 다 내야, 다 내.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빨리 할 땐 빨리 하는데 그거는 내가 네. 급했을 때, 닥쳐왔을 때 네. 그때는 행동이 빨라지지만 조금 텀이 있고 느긋해도 되고 막 예를 들어서 시험을 네. 본다 근데 네. 우리가 한 달이 남았어? 그럼 느긋해 근데 네. 이틀이 남으면 막 나 혼자 막 갑자기 불타서 막 해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오빠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똑같아. 네. 하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행동적인 부분에서 오빠와 본인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네.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네. 소리는 아니지만 내 머리와 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것들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좀 나 나름대로도 행동도 좀 빨리 따라가주다 보면 네. 내 욕심대로 따라와 줄 일이 있는 분인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넌 너무 많은 걸 놓쳤다. 지금 공부한다고 했죠. 뭐 네. 준비한다고 했죠. 네. 그것 또한 지금 마음 상태로 가다 보면 기간이 더 더디게 생겼어. 아, 그래요? 네. 너무 마음의 여유를 주지 마요, 지금은.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네. 응?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지. 너는 못하면서 왜 남들 예의 범절 생각하고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마. 이런 판단하는 거 있지.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하고 싶을 때 내뱉을 때 말로 내비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설 시비가 항상 늘 껴. 조용히 생각으로만 그냥 너 생각만 하고 그리고 네. 굳이 그런 생각 남 판단하고 남 네.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혼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네. 쟤는 왜 저러는데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해.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네 감정 소모를 하냐 이거야. 정말 네. 불필요한 거야 본인 인생에. 좀 해, 안 해? 혼자 약간 사람 성격에 대해 추측하고 논리짓는 게 있는 거 같아. 그런 걸 왜 해?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 인생에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 공부도 해서 모자랄 시간에 왜 남 성격 판단을 하고 왜 남 행동을 주시하면서 왜 그거를 잘 됐니 못 됐니 왜 네 혼자 그래? 근데 이 말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네. 네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그게 정의의 불이 확 타갖고 네. 네가 입 밖으로 내비치면서 사람들한테 원망받고 싫은 소리 듣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행동 하지 마시래. 남 참견하고 남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네. 나와. 너나 잘하세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오빠는 본인이 걱정했던 것만큼 엄청 큰 막 나쁜 인생을 살거나 막 힘든 인생을 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오빠 나름대로 내 생활에 맞춰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컴퓨터를 하든 뭘 책을 읽든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서 내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그냥 본인이 굳이 오빠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오빠가 바뀌어요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네. 노력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너나 신경 쓰세요. 네. 이거 뭐 하는 거 준비하는 거 빨리 되고 싶고 그쪽으로 빨리 돈 벌고 싶고 하면 네. 1, 2년의 고비를 준비를 잘 하셔라. 게으름은 답이 아니다. 네. 잘난 게 아니라 머리와 생각만 바꾸면 뭐해 마음만 겉으로 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무슨 네.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같이 보여줘야지만 본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내고 네. 다 되셨어요. 아 끝인가요? 네.